안녕하세요. 기력측정 카페 송혜령입니다. 저희 기력측정 카페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력측정을 위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젖바둑 대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4점 젖바둑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 저희 카페에 방문해 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 검증단 허서연 프로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번 대국에서는 장장 2시간의 혈투를 벌이며 최장시간 대국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젖바둑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오늘의 도전자 류재용 도전자입니다. 류재용 도전자는 최근 한 3년 전부터 바둑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검증받고 싶다는 힘찬 각오 남겼습니다. 과연 오늘 실력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기력 측정 카페 제한 시간은 프로기사에게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 도전자에게는 제한 시간 20분과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점 젖바둑 시작합니다. 네, 류재용 도전자 최근 한 3년 전부터 제가 소개를 드렸다시피 굉장히 바둑에 지금 몰두해 있다고 해요. 코로나 기간쯤부터 뭔가 바둑을 다시 굉장히 좀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력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둑을 입문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것을 여쭤보니까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바둑을 두기 시작한 것 자체는 군대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제 뭔가 그 군대에 계시는 이 형님들한테 뭔가 어깨 너머로 좀 배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그냥 이렇게 뭐 편하게 막 두어오다가 지금 한 3년 전부터는 확실히 뭐 대국 양도 많이 늘리고 하면서 바둑 실력이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자신감도 붙고 아 내가 정말 이 지금 실력이 늘은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실력이 늘은 게 맞나? 아니 혹은 뭐 내가 지금 뭐 한 인터넷 한 6단, 5, 6단 정도 되는데 내가 정말 이 실력이 맞나? 뭐 하는 이런 뭔가 의심스러움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 기력 측정 카페 이 젖바둑에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4위를 날짜로 지키는 가장 무난하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젖바둑에서 제일 배기 무서워하는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류재용 도전자 이 허서연 프로가 TV에서 대국을 하는 거를 이렇게 살짝 보았을 때 뭔가 순간순간 그렇게 무서운 수읽기 능력이 굉장히 좀 저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허서연 프로가 그 보여주었던 어떤 그 수읽기적인 그 부분을 이제 해설자가 해설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반은 굉장히 두텁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류재용 도전자가 이게 뭐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국하는 거를 보니까 일단 젖바둑은 좀 확실히 지키는 작전이 우세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킬 때는 지키고 천천히 이렇게 단단하게 두다가 이제 허세현 프로가 허점을 보이는 순간 아 그 허점을 탁 찔러가면서 일격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근데 이게 또 그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이게 두텁게 두는 게 지키는 대국이 굉장히 좋기도 합니다만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지키는 대국으로 좀 몸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 보면은 이게 또 뭐 하나 제대로 힘써보지 못하고 좀 지는 듯한 네, 그런 내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류재용 도전자는 뭐랄까요? 그 좀 안 좋은, 네, 두터운 지킴은 좀 피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묘한 수가 나왔죠? 여기를 뒀나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풀어보는 순간 묘한 어깨 지품이 나왔습니다. 이 수를 보니까
류제용 도전자가 그 본인의 기풍을 설명했던 게 제가 바로 이해가 되네요. 류제용 도전자는 제대로 뭔가 이렇게 바둑을 그렇게 배워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워낙 이제 군대에서 바둑을 처음 접했던 만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실전적으로 굉장히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풍을 물어봤을 때 굉장한 실전형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임기응변형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뭔가 그때그때 그냥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그때그때 뭐 수위기를 하고 그때그때 판단을 하면서 그냥 대국을 진행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외였던 게 지금 뭐 인터넷 기록 한 5, 6단이 되는데 정석, 제대로 된 뭔가 뭐 정석을 잘 모르신다고 해요. 그런 거를 별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대국이 굉장히 실전적이고 그 임기응변형이라고 한그 기풍이 지금 이곳 내 어깨짚어 간이한 수로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약간 대국을 할때 뭔가 흥할 때는 굉장히 흥하고 망할 때는 또 상당히 망하는 기풍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국에서는 좀 제대로 흥했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지금 뭔가 이곳 호구를 치면서 좌상귀랑 어깨짚어간 수에 좀 연결을 꾀했는데 역시 허서연 프로가 그거를 뭐 지켜만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쳐가면서 지금은 좌상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전투가 벌어질 조짐이고요. 여기서 그냥 또 귀로 가나요? 지금 한 이곳 어깨짚어가면서부터 펼쳐지는 일련의 수순들은 제가 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측이 좀 불가한 네, 지금 그런 수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글쎄요. 젖바둑에서 이렇게 두는 게 과연 흑이 좋을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류제용 도전자가 저랑 인터뷰할 당시에 그 바둑에 최근에 진짜 자신감이 붙어 있다고 느껴진 게 뭔가 최근에 이렇게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뭔가 많이 이기고 있고 또 실력 향상도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굉장히 찬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은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대국 지금 이곳 붙여가는 수부터 이거는 보통 자신이 없으면 둘수 없는 수거든요. 너무 자신감이 네, 좀 많았던 것 같은 수기도 한데 일단은 좀더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변이랑 좌상귀가 좀 갈라지는 형태가 되어서는 조금 내 위기 상황이 좀 초반부터 펼쳐질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좀 돼요. 제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죠? 단단하게 일단 한 칸을 띄워둡니다. 이게 뭔가 좀 여기 둔 수에 체면을 살리려면 뭔가 이 돌을 끊거나 호구를 또 쳐가거나 뭔가 하고 싶은데 괜히 그랬다가는 좀 오히려 더 백한테 리듬을 내어줄 수도 있었던 장면이에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좀 손을 빼고 좀 가볍게 한칸 뛰어간 작전은 괜찮았습니다. 이걸로 뭔가 좀큰 위험은 네, 이곳에서 벌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허소연 프로도 좀 침착하게 늘어두고 있죠. 류제용 도전자가 네, 프로 기사랑 접바둑 경험은 거의 없는데 딱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시간을 오래 더듬으셨어요. 30년 전으로 이제 또 시간을 돌리셨는데 한 30년 전에 이제 그때는 바둑이 이게 약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오규철 사범님이랑 대국을 지도 대국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6점에 대국을 했는데 6점을 놓고도 뭐 그냥 판이 안될 정도로 완패를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막 판이 안 됐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네,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기록도 네,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네 점에 도전을 했고요. 지금 눈목자까지 펼쳐갔습니다. 이게 날일자가 좀더 두텁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이쪽으로 붙여가는 약점이 좀 나중에 네, 좀 도드라지고 있죠. 일단 허서연 프로는 좀
천천히 네, 이흙네 점.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통해서 흙을 좀 무겁게 만든 이후에 뭔가 공격을 어떻게 할지 좀 작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뭐 당장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이네 점, 흙돌 이네 점이 백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상변의 백 모양이 상당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단 이 흙돌들의 안위가 좀 급선무고요. 네, 허상현 프로는 일단 한칸 뛰어가면서 이제는 정말 여기 다음 수 붙이는 게 너무나도 통렬합니다. 네, 여기를 붙이면은 이렇게 끊어갔을 때 여기 단수 치는 맛이 있어서 늘어야 돼요. 그러면 이곳 한점 잡히는 게 너무나도 통렬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네, 류제용 도전자처럼 입구자로 들여다봐서 지키는 수가 정확했고요. 백이 이곳을 잇는다면 한칸 뛰어서 나오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뭔가 좀 돌이 좀 일찍이 끊기면서 제가 좀 우려를 했는데, 아, 그래서 묘하게 허서연 프로가 묘하게 비틀어 갑니다. 지금 그 수는 다음에 이곳을 끼우겠다는 거예요. 오, 지금 거길 들여다보나요? 근데 제가 백에 여기 호구친 수의 의중을 좀 설명드리려던 찰나에, 아, 근데 이거 너무 욕심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백이 여기를 끼우게 되면은 이쪽으로 뚫는 수랑 흙이 이곳을 연결한다면 이렇게 호구로 이 석점을 끊어가는 뒷맛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곳을 끼우게 된다면, 네, 백이 이곳을 끼우게 된다면 좌상기 흙세 점은, 네, 끊기는 자리인데, 허서연 프로가 그냥 이어줍니다. 저는 좀더 뚫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허서연 프로는 좀 천천히 이 대국을 펼쳐가겠다. 뭐 그런 뜻이네요. 허서연 프로가 그럼 이곳을 둔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네, 백 여기 들어갑니다. 백이 여기를 백이 뒀다면, 흙이 이곳을 뛰어갈 겁니다. 여기를 막기 싫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백이 여기를 끼운다면 이렇게 늘어서요. 세점 잡히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제 손 따라 두다가 이곳을 딱 지키면 여기 찔러져 있는 수가 없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찔러져 있는 수가 없을 때 이제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내가 먼저 중앙을 씌우면서 상변을 공격하겠다. 그런 뜻이었는데요. 일단 류제용 도전자가 좌상귀를 안 받은 것은 상당히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뭐 집으로 한 15집 정도 되는 큰 자리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중앙 전투가 훨씬 중요해요. 좋은데요? 류제용 도전자가 한수한수 착점해 나가는 그 느낌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급한 자리인지 좀 아는 네,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따라서 뭔가 상대가 두는 수를 이렇게 계속 쫓아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백이 만약에 이렇게 씌운다면 그냥 이제는 한칸 정도 띄어두면 이제는 네, 여기 흙돌이 상당히 두텁게 안정을 했죠. 그래서 일단 허서연 프로는 좀 천천히 또 대국을 펼쳐갑니다. 허서연 프로가 평소에도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천천히 두는 바둑을 좀 많이 제가 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두다가도 어느 순간 그 수읽기 능력을 이렇게 뽐내면서 네, 뽐내면서 네 갑자기 이렇게 전투를 또 마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류제용 도전자도 그 부분을 좀 방심하면 안될것 같고요. 이 정도로 백집이 지어진다면 허서연 프로 생각은 아 그래도 내가 4선까지 집을 지었으니 아, 이 정도는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도 좋네요. 이 수는 이제 백이 이렇게 늘어준다면 글쎄요 당장은 이제 손뺄것 같아요. 네, 손을 뺄것 같고. 그랬을 때 그냥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젖혀져 있는 게
좀더 이득이다. 뭐 이런 말인 것 같고요. 허선 프로가 지금까지 두는 착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여기서 뭔가 별다른 반발은 안할것 같아요. 네, 역시 늘어두죠. 이쯤에서는 이제 포석이 그래도 꽤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흑이 이 우변 쪽에 일단 실리가 굉장히 눈부시게 자리를 잡고 있고 좌변 쪽에도 상당한 실리를 구축을 해 두었어요. 그곳을 밀어간 수는 백도 굉장히 갈등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누가 선수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변이 마무리가 된다면 하변이 굉장히 급한 자리인데 하변을 흑이 먼저 두느냐, 백이 먼저 두느냐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역시 허서영 프로도 여기까지 늘어주고 싶진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흑이 대득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선수를 잡기 위해서 그곳을 끊었고요. 여기는 무조건 단수 쳐야 됩니다. 네, 좋아요. 네, 류제용 도전자. 인터넷 대국을 한 3년 전부터 두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동네봐도 이렇게 두듯이 이렇게 두다가,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겹치면서 뭔가 그냥 다들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니까 인터넷 바둑을 처음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제한 시간을 가지면은 뭔가 좀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이게 여유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15분 대국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15분 대국을 했을 때 승률도 훨씬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대국은 20분인 만큼 제가 그럼 오늘 대국은 훨씬 더 여유 있게 두실 수 있겠네요 했더니 그래서 천천히 네, 천천히 신중하게 둘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포석은 네, 아주 흑 입장에서 기분 좋은 포석이 됐습니다. 또 3-3이 나왔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3-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막아간 수는 백이 넘어갔을 때, 이거는 백이 너무 예쁘게 넘어갔죠? 이거는 3선으로 이렇게 호로록 넘어가서 그냥 막는 것보다는 하나를 여기를 막아두고요.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면은 호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것이 실전처럼 그냥 막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입니다. 집으로도 이득이고요. 류제용 도전자는 그냥 간단하게 3-3 마무리하고 이곳 쉬어가면서 또 우변의 발전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뭔가 대세관도 상당히 좋으신 것,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최근에 류제용 도전자 아, 뭔가 실력이 느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더 이제 뭔가 이 도전자분의 바둑을, 뭐랄까, 좀 평론을 하자면, 일단 손 따라 드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손 따라 드는 듯한 느낌이 살짝 풍긴다? 싶으면은, 아직은 뭔가, 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류제용 도전자는, 뭐 부분적으로 최선의 수는 아니더라도, 일단 쉽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대세점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이제 문제인 거는, 뭔가 기분은 좋죠. 이렇게 내 돌과 내 돌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상대 돌을 막막, 씌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이런 수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 이런 수들이 이제 자칫하면 실속이 없습니다. 이런 수들은 제가 진짜 입단을 하기 전에, 그리고 특히 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까지 이런 바둑을 정말 좋아했어요. 막 뭐만 하면 이렇게 다 모자 씌우고, 막 상대가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쳐들어오면 다 씌우고 막 그런 바둑을 상당히 즐겨 두었었는데, 아, 입단을 딱 하고 났더니 그런 수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입단을 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국을 내가 펼쳐갔을 때, 아, 상대가 뭐좀 때이르게 내 진영에 침투를 해서 좀 무리하게 삭감을 하다가 이제 뭐 대마도 잡고 막 이런 경험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입단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좀 호방한 수라고 하죠. 기분 좋고 호방한 수들이 좀안 통한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좀 실리적인 수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네, 지금은 이쪽이 뚫린다면 상변의 흑돌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지금은 하변을 붙여가면서 류제용 도전자가 판을 흔들어 갑니다. 여기까지 저쳐갈 것으로 보이죠? 백이 추기 좋다면 이렇게 끊어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흑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곳을 단수 치고요. 이렇게 잡혔을 때 죽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뭔가 우하기 쪽에 백한 점이 좀 충무리처럼 있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빗나가면서 완벽하게 축에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허서연 프로는 그곳 한 점을 잡기에는 조금 배석상 안될것 같고, 이곳을 저쳐간다든지 좀 늘어가는 선택을 할 거예요. 네, 역시 류제용 도전자가 아무래도 좀 정식적으로 바둑을 좀 공부해 본 적은 없어서 이게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 그것을 또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지금 이곳을 늘어가는 선택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수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지 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얼굴은 굉장히 앳돼 보이시는데, 옛날에 최정사범님이랑 바둑을 두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는데, 바둑 내용은 아주 그냥 매섭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또 저에게 있어서는 많은 추억이 될것 같아서 그 소중한 추억을 쌓으러 이렇게 많은 것을 상상하면서 열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추억도 쌓고 하겠지만 바둑은 승부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둬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력 측정 카페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오늘 바둑 팬분과의 만남인 만큼 즐기다 가겠습니다. 바둑 팬분의 실력이 세실 것 같은데요. 되게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소중한 추억이 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대국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어가네요. 네, 그냥 무난한 수입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이곳을 젖혀두고 뭔가 흙이 손뺀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데, 좀 그곳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백은 넘어가야 할 텐데요. 그 이후의 변화를 허서연 프로는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 일감은 뭔가 이곳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젖혀 있는 게좀 어떤가 싶은데, 상대의 이쪽 끊는 약점을 좀 노려보면서 좌하기 흑집을 확실하게 좀 구축하는, 네, 좀 1타 2피의 의미인데, 류제용 도전자 어디를 둘지 지켜보겠습니다. 허서연 프로가 저번 대국에서도 진짜 프로그램 최장 시간을 기록을 했어요. 그때
말에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한 수 한 수 두는 모습이 뭐 평소 그냥 거의 시합을 대국하는 것처럼 이렇게 초읽기 사용을 막 9가지 하는 네. 거를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보통 젖바둑을 두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 이 대국하는 이 속도를 올려버리면 이제 손 따라 두는 수가 좀 더 나오는 경향이 네,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좀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두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서영 프로는 상당히 침착합니다. 그냥 붙여가네요. 여기 단수 따위는 신경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배석상 다행스럽게도 좀 지금도 아파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배석에 비해서는 좀 덜 아픈 단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허수연 프로도 귀를 받아두었고요. 여기를 붙였으니까 글쎄요, 일로 막을지 일로 이을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하변에서 좀 묘하게 흑백이 흑백의 돌들이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냥 이어가네요. 아, 그 수는 귀의 실리로는 좀 손해입니다만 저는 지금 유재용 도전자의 생각을 살짝 내 머릿속에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곳을 밀어 들어간다면 그냥 이렇게 하나 적셔두고요. 뭔가 이곳 끊어가는 수를 좀 호시탐탐 노리고 있네요. 네, 여기를 끊어감으로써 내가 이 좌변에 거대한 이 거대한 궁전을 짓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서영 프로는 응수타진이죠. 여기까지는 흙이 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한 점 맞는 게 좀 너무나도 아픕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여기 끊는 거를 노리기도 애매해요. 그냥 이렇게 날일자로 들어가면은 여기를 끊어서 뭔가 집을 짓는 의미가 상당히 줄었죠. 좋은 타이밍에 좀 스타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있는 것이 제일 두터운데 좀 기세상으로는 이곳을 좀 끊고 늘어가고 싶습니다만 여기 하나 찔렸을 때 나중에 이쪽 끊기는 거나 이쪽 끊기는 이 흙의 약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흙이 이어두어야 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이 실전형, 임기응변형의 이 기풍이 흥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이후에 허서연 프로가 어떻게 이 바둑을 흔들어 나갈지 보는 게 굉장히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허서연 프로도 지금 이곳 끊기는 약점을 의식하느라고 일단 이곳 단수 하나 두었고요. 여기는 기회인데요. 여기는 귀를 손따라 받아두기보다는 이곳 하나 단수 쳐두고요. 이곳 하나 단수 쳐두고 좋아요. 그냥 끊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백이 받아준다면 여기를 잡아선 또 안 돼요. 여기를 잡으면은 백이 여기를 연결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둘 때 이곳을 끊는다면 상당한 좌변의 좌중앙 쪽에 네, 상당한 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잡아도 뭐 뒤쪽으로 지킨다면 한 이 정도 선으로 집이 낫죠? 이것이 뭔가 유재용 도전자의 좀 큰 그림이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허서연 프로는 좌하기에 또 그리고 역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아니라면 이쪽에 벽을 쌓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대국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허서연 프로가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수를 친다면 흙이 나가서 버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런 측면에 이런 식으로 백이 두텁게 해놓고 이후에 수읽기도 완벽해야 합니다.
정선 프로도 그곳은 일감이었고요. 이때 이제 흙의 싸움이 어렵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부어가네요. 흙이 뭐 어느 쪽으로 늘지, 이쪽으로 늘지, 이쪽으로 밀지도 좀 어려운 장면이었고 그랬는데 뭐 거침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허소연 프로의 위기예요. 지금은 이제 허소연 프로가 이 돌들을 타개해내지 못하면 그대로 흙의 승리입니다. 근데 살 수 있나요? 젖바둑이라 그냥 뭐 살겠지 하면서 이제 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변 쪽에 흙이 구축해놓은 이 흙의 세력이 상당히 두터운데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 한 수가 정말 빛나고 있습니다. 이 젖바둑에서 이제 흙이 좀 상당히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두는 수순들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세력적으로 뒀다가 갑자기 심리적으로 두고 막 이렇게 일관성 없이 뭔가 대국을 두다 보면은 이런 수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공배처럼 둔갑하는 순간도 있는데 지금은 흑돌의 모든 수가 다 요처에 깔려 있습니다. 어느 하나 버릴 돌이 없어요. 이거 정말 허소연 프로 대단한 강심장의 소유자인데요. 저였다면은 이 정도 승부로는 좀 떨려서 못 갔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를 저는 좀 미는 심장은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상당히 이거 끊기는 약점이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허소연 프로는 일단 과감하게 선실리 후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 급소를 알립니다. 되게 연결을 강요하는데요. 그냥 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뭐 완벽한 손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후회가 어려운데 이쪽에 흙의 연결고리도 살짝 약하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여기 흙 4점, 허소연 프로는 이 흙 4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중앙 100 대마를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냥 받아주지도 않네요. 그냥 받아주지도 않아요. 승부처입니다. 지금 흙 100 뭐라 할 것 없이 지금 전투가 붙었고요. 유재용 도전자가 두텁게 두다가 허점을 보이면은 일격을 가하겠다고 했는데 허소연 프로가 여기 밀어가는 좀 욕심을 부리니까 바로 끊어서 여기를 끊어가면서 일격을 가했죠. 그러고는 순식간에 승부차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이 대국을 흙이 승리한다면은 여기를 이제 끊고 여기를 먼저 하나 끊어두고 이곳을 끊어간 이 작전 정말 그냥 승차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문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습니다. 허소연 프로가 곱게 보내줄 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그냥 나가게 돼서 일단은 끊깁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지금 끊기에는 허소연 프로는 이 두 점을 사석작전을 해서 그냥 버리는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장면에서는 유재용 도전자가 좀 욕심을 내고 싶기도 해요. 이런 데를 갈라간다든지요. 전체를 갈라가는 선택으로 거기를 붙이나요? 일견 악수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거기 붙이니까 갑자기 그래프가 확 떨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흙의 자충도 자충이고요.
아, 뭔가 지금 좀 탈출을 하려다 보니까 좀 악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 상당히 악수인데요? 지금 거의 단수 맞으면은, 여기를 이길 수가 있나요? 이게 단수가 선수고요. 아, 다행히도 꽉 막았을 때는, 이렇게 나가서, 흑이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 지금 흑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둬서 흑 모양을 오히려 포도송이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근데 여기를 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제가 슬기를 바짝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곳으로 젖히는 것은 안 돼요. 이거는 바로 바둑이 끝납니다. 목에 쳐서요. 이거는 흑이 안 되고요. 허상 프로는 상대를 헷갈리게 하려고 이 단수를 안 쳐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은 그냥 늘어갈 텐데. 더 좋은 수익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냥 탈출하는 방향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잡는 방향 네, 뭐 그런 쪽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그냥 뽑기만 해도 백은 타개가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아, 너무나도 아쉬운 실착이 나왔어요. 오 근데 허승 프로가 칼을 뽑아 드는데요. 완전히 승부 작전입니다. 흙이 뻗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뚫리는 자세가 굉장히 통렬하죠. 이런 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 정말 뒤가 없는 지금 싸움을 두 대국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허서연 프로가 뭐 여기를 살려낼 거였으면 중앙을 살려낼 거였으면은 괜히 여기가 끊기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허서연 프로는 이을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가 다 선수여서 이쪽이 나중에는 먹여치고 뭐 단수치는 수까지 선수여서 여기까지는 백이 이렇게까지 과연 둘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이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쪽으로 우회하는 작전도 있을 수 있나요? 지면 끊어서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단수를 쳐야 할지 좀 고민인데 네. 이 백 한 점을 사석 작전 삼아서 이렇게 한 점을 따내면서 타계를 진행할 수 있고요. 상당히 흑백 둘 다 어려운 장면입니다. 역시 찔러 들어가네요. 그곳을 결행하지 않을 거면 네, 그곳을 결행하지 않을 거라면 여기를 젖혀간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런 데 하나 내려두고 이런 식으로 뒀을 때도 백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일단 허서연 프로는 상대를 최대한 괴롭히는 쪽으로 판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모든 돌들이 끊기고 뚫리면서 갑자기 바둑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전투에서는 흑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어요. 흑도 그냥 이 전투가 뭐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다면 지금 원래 우변에 돌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가 이렇게 있던 장면에서 좀 다 뚫렸습니다. 따라서 아무 소득도 올리지 못한다면
이제는 상변에 백집과 하변에 백집을 좀 당해내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좋은 감각입니다. 지금은 제가 내점 접바둑을 해설하는 일에 제일 어려운 지금 대국 내용을 해설하고 있는데요. 서현 프로도 한 수 놓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흑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여기 끊어가는 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 눈에는 여기를 끊으면은 흑이 다 끊기는 것 같은데 이제 허소영 프로가 좋은 수를 보고 있나요? 근데 지금 그 수가 돼? 그 수가 이 수로는 그냥 이런데 끊어두는 게 좋았는데 여기만 흑이 끊을 수 있으면은 정말 만사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흑도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흑이 백이 어떻게 해서 살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백이 어떻게 해서 살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냥 아예 다 악수를 해버릴게요. 설명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치면 이제는 흑이 다른 데로 손 뺄 수가 없어요. 백한테 여기까지 돌이 오게 되면 이제는 우하기 흑돌 전체 사활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쪽 백이 살기만 하면은 흑은 무조건 여기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도 여유가 없는 겁니다. 드디어 끊네요. 거기를 계속해서 저는 끊었으면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완전히 대실착이라고 하네요. 실전 심리상 일단 이쪽을 더 마무리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전 심리상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당히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금방이 다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흑은 생각보다 굉장히 두터워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글쎄요. 일단은 백한테 먼저 이런 타이밍을 주기 전에 우변을 좀 마무리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작전이 호손바둑이면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젖바둑인 만큼 괜히 이쪽을 건드리다가 후수를 잡게 되면 정말 낭패이기 때문에 일단 최고로 안전한 수였습니다. 이곳을 끊는 순간에는 그래도 이 대국을 최소 길게는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서 다음 한 수도 어렵습니다. 일단은 침착하게 받아두네요. 유재영 도전자는 뭔가 지금 우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괜히 잘 모르겠는데 괜히 이상하게 둬서 손해를 보기보다는 일단 좀 안전하게 두자 이런 판단인데 우하기가 상당히 크게 백이 들어가기는 했네요. 우하기가 원래는 흑이 한 20집도 더 날 자리가 지금 오히려 백이 한 20집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 대국 정말 재밌네요. 중앙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여기를 밀어가면은 특히 더 이상 추궁을 하기엔 여기를 단수치고 이런 데를 끼워가기만 해도 이제는 흑도 사방이 다 넓어져요. 그러니까 흑이 그 전에는 모든 돌이 다 두터워서 저런 작전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흑백 서로
뭔가 얽히고 설키면서 돌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를 굉장히 크게 집을 내기는 했지만 이쪽에서 피해를 본 것만큼 실리를 얻지는 못했어요. 따라서 지금 우변의 전투 한방으로 허서영 프로가 역전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인데 이래놓고 무심코 뭐 다른 데 단수 쳤다가는 여기 단수 치면 또 바둑이 끝이에요. 이건 뭐 첩첩산중입니다. 이제는 여기를 선수로 끊긴다면 이걸 하나 단수를 쳐놓는다면 여기까지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여기 치받는 수가 좋아서 어찌됐든 백이 이곳을 먹기만 하더라도 중앙을 쉽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변에 이렇게 우하기부터 도련해진 이 흙의 피해가 상당하다. 그렇네요. 여기 붙인 수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여기 붙인 수로 그냥 끊었다면 흙이 할만했을 텐데요. 이수의 교환인 만큼 우변 쪽에 이제 백이 행마를 할 때 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서 그 장면이 여기를 날짜를 했을 때 손 따라서 이곳을 붙였던 그 장면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은 또 묘한 타이밍에 손을 뺐죠? 유정도전자가 뭔가 바둑이 너무나도 좀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계속 두다가 이제 손을 빼고 있는데 좀 급한 전투에서 손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단수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글쎄요. 뭔가 여기 날일자 갈 때까지만 해도 할만했는데 순식간에 지금 바둑이 거기를 젖히나요? 이수는 안 되는데요. 여기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젖혀놓고 여기를 이었다가는 여기 뚫리면 바둑 끝입니다. 제가 자꾸 끝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예 다 먹여쳐버릴까요? 먹여치고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를 뚫리면은 갑자기 흙이 여기를 찌를 수가 없죠.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선수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래놓고 뭐 여기 하나 막고 하면은 이거는 집으로도 대손해고요. 우상기 흙도 뭐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잡히게 되면은 이거는 흙이 안 되는데요. 근데 결국 그래서 받았는데 그래도 일단은 길게 갔습니다. 네, 여기를 먹여치는 걸 못 보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정말 최악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단수 너무 아픈데 여길 넘어갔어야 돼요. 지금 그곳을 막히고 여기를 따내지면 나중에 문제가 이제 뭐 이런 데가 선수성으로 듣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치중 가면은 흙이 네, 이 전체를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뭔가 순식간에 한 번에 네, 큰 승부처에서 허서영 프로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여기 끊어가고 좋았는데요. 여기 뚫릴 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 중앙이랑 베개 이 우변 쪽 대마를 서로 이렇게 엮어가면서 충분히 노력할 만 했는데 아쉽습니다. 지금은 뭐 아까 이렇게 호방하게 씌워가면서 이렇게 구축을 해놨던 이 우변이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지금 또 사활로 문제되는 수가 나왔죠. 여기 치중이 너무 아픈데요. 이제는 정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집을 지은 게 원래 이제 흙집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30집 정도 30집 정도 늘어난 것도 제가 상당히 많이 쳐준 편인데요. 30집이 늘어난 것 치고 지금 우변에 원래 흙집이 또 몇 집이었을까요? 원래 제가 모양을 계산해보면 우변에도 원래 한 흙이 30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30집은 다 깨졌고요. 여기가 생겼지만은 어차피 깨졌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전에 백이 이런 데를 밀면서 그리고 여기 상변에 이제 챙겼던 실리가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은 원래 이곳을 끊어가고 네 애당초에요. 여기를 끊어가면서 흙이 좀 승부를 걸어갔던 그 승부수가 사실상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승기를 잡은 형국입니다. 확실히 어느 순간 허세현 프로도 좀 오늘 대국 이거 생각보다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중앙이 타계를 승부로 걸어가면서도 정말 과감했습니다. 역시 타계가 역시 공격보다는 타계가 좀 더 수월하네요. 아 이게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격을 하다가 아무 소득이 없으면 손해만 보고 끝나는 그런 좀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공격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의 그런 돌들의 약점을 찔러가는 것도 계속해서 찔러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공격을 하다 보면은 내 돌도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약해지는데 아주 그런 것을 이제 지키면서 공격까지 하는 건 또 어렵고요. 하지만 일단 오늘의 좀 패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일단 여기 붙인 수가 좀 한 몫을 일단 크게 했습니다. 그냥 좀 모양 좋게 날일자로 끊어가거나 했다면 지금 우변이 이렇게 다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이 좀 가장 아쉬운 착점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흙이 정말 완벽하게 잘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 붙여가면서 흙 스스로 이렇게 자충을 채우는 포도송이 모양을 만들었던 것이 일단 이 대국이 이렇게 역전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 진짜 찝어보면 흙이 다 죽나요? 흙이 진짜 다 죽겠는데? 따내거나 여길 뭐 이어도 따내야 하나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 흙이 다 죽겠습니다. 허세현 프로 그쪽 빠지는 수가 더 정확했습니다. 지금은 뭐 잡지 않더라도 집으로 우세한 형국이고 자체로 흙이 사는 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막 제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인데
이거를 지금 40초 초읽기 안에 이 사활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뭔진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이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잡으러 온다면 여기를 선수함으로써 뭔가 여기까지 선수를 해서 이렇게 뚫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은 여기를 이어 이면 여기가 안 됐죠. 그니까요. 이게 어떡하죠? 일단 백이 가장 큰 약점을 찔러갔고요. 근데 허소연 프로도 크게 무리는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는 수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뭐 하나 못 보면 끝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흑의 수가 없나요? 여기를 잇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선수입니다. 이쪽이 여기 잡히는 맛이 갑자기 되살아나면서 그곳이 선수인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게 갑자기 선수죠? 뭔가 잡으러 가는 것도 아예 안 되는 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넉넉한 차이이기도 하고 확실히 그 잡으러 가는 백의 모양이 좀 너무 노골적이고 안 좋았던 만큼 일단 허소연 프로는 그곳을 빵 따내면서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 정확합니다. 이 정도 전자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초반에 정말 잘 두었거든요. 초반에 뭔가 4귀를 단단하게 4개로 지키면서 응대고 두텁게 가겠다 하는 게 초반 포석은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을 끊어가면서 승부를 제대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허소연 프로가 뭔가 돌을 이렇게 막 여기 들어간 수가 결과적으로는 허소연 프로가 거의 승차기네요. 뭔가 넓게 펼치면서 상대로 흔들어 가니까 일정 도전자가 그 흔들기를 견디지 못하고 우변을 다 뚫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4점 접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뭔가 5점, 6점부터는 그래도 돌수가 더 많아지는 만큼 뭔가 흑이 그냥 싸움 한번 없이도 좀 잘만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4점은 또 싸움 한번 없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제가 이렇게 도전자분들이 대국하는 이 내용을 보면 어디선가 꼭 전투 한 번이 벌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프로기사들의 이 흔들기를 좀 당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대국은 정말 어려운 장면. 사실 제가 흑이었어도 뭐가 정수였는지 어느 순간에는 모를 정도로 좀 복잡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좀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유재영 도전자가 좀 두 번 손을 빼면서 이제 허소연 프로가 확실히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져서요. 뭔가 유재영 도전자도 중간중간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이제는 차이가 좀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죠. 그것도 패가 있습니다. 여기 잡은 걸로는 여기를 살아두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갑자기 또 큰 패가 벌어집니다.
근데 백이 상당히 두터워서 팩감도 백이 많아 보이는데 참 잔인하네요. 지금 흑이 공격에도 실패를 거두었는데 팩감도 없는 형국입니다. 이곳을 되돌아서 보니까 이곳을 붙였을 때 아, 여기 끄는 걸로는 계속해서 우변을 두었어야 했던 게 분명합니다. 최소한 여기 하나 좀 늘어두는 것을 선수를 하더라도 뭔가 하나 좀 두텁게 해놓고 여기를 끊었다면 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그 장면에서는 제가 흙으로 허서현 선수 앞에 앉아 있었어도 아 뭐 어디 두지 하면서 수익기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 같긴 하네요. 초익기 상황에서 그 복잡함을 좀 견뎌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장면이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팩감이 아닌 것 같기는 하죠. 뭔가 패를 해소할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냥 받아두네요. 그냥 피 한 방울 안 나게 둡니다. 어차피 팩감은 많으니까. 유지영도전자는 근데 뭔가 이제 4점에 다음에 또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면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하셔서 뭔가 접바둑에 대한 어떤 경험이 조금 더 쌓일 수 있으면 충분히 내 프로한테 4점에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지금 갖고 있고요. 가능성이 상당히 네. 초반 포석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을 봤을 때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워낙 접바둑을 감안하더라도 워낙 어려운 전투가 벌어졌어요. 오히려 허서현 프로가 네, 이곳을 막 늘어가고 했던 게 좀 그런 전투를 만들고 싶어서 네, 아무래도 그런 전투가 벌어지면은 백이 유리하니까 다 허서현 선수의 작전이었습니다. 아, 흑 입장에서는 뭔가 단 한 번의 전투로 이렇게 바둑이 역전을 당했다 보니 좀 상당히 아쉬워서 지금 네, 그 아쉬운 마음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을 자르고 봤을 때 흑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여덟 개가 있었는데 이려 백이 지금 집이 더 많이 났습니다. 아, 그곳을 끼워 들어가는 수도 점점 차이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허서현 프로. 왠지 그곳을 끼우는 수도 유지영도전자가 좀 깜빡했던 것 같죠. 네. 워낙 초반에 좀 벌어져 있던 변화였어서 봐도 두다가 좀 아 저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상당히 무한하기는 합니다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또 두기도 하죠. 아,
지금 거의 뭐 결정타로 느껴지는데요. 흙이 더 이상 뭐 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또 이음이 이렇게 늘어서요. 어머, 어마어마하게 또 백집이 생겨납니다. 아우, 거기를 단수로 치는 거는 여기를 단수 끊었을 때 대책이 없는데요? 이렇게 단수로 치면은 여기를 따낼 수가 없습니다. 좋게 단수를 쳐서요. 네, 지금 여기에 몇 수로 한 20집이 더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를 끊으면 흙이 두는 수 하나하나가 다 손해입니다. 지금 뭐 팻감도 이런데 팻감도 백이 많고요. 여전히 팻감도 많고 이쪽을 단수 치면은 이어야 하는 흙인데 백은 꽃놀이 패 하나 남아 있고 그냥 뭐 따내기만 해도 좀 안 되죠. 허승 프로는 굳이 그런 분란을 뭐 지금 워낙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둘 필요가 있나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계산 개가를 하고 있죠. 네, 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아,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힘 조절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또 너무 참아도 너무 참아서 지고 또 한번 붙어볼라 했더니 너무 어려워서 망하고 이게 참 젖바둑이 아 이게 내점 젖바둑 또 굉장히 어렵네요. 일단 사귀를 날일자로 받는 작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작전인 것 같은데 선포가 거의 단수 치겠죠? 팻감을 쓸 수도 있고요. 네. 팻감이 백이 워낙 많아서 지금은 뭔가 제가 해설을 뭐라고 하기에도 흙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아, 유재용 도전자 뭔가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대국장에 들어왔는데 아, 좀 허소연 프로가 너무 이렇게 냉정하리만큼 잘 두니까 돌아가는 길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유재용 도전자가 이 기적 측정 카페 신청을 하고 또 그 신청이 채택이 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뭔가 바둑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의욕이 상당히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국은 아쉽게 지금 패배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더 재밌게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거라고 네, 믿습니다. 일단 끝까지 끝까지 유재용 도전자 패를 버텨보고 있고요. 유재용 도전자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바둑을 보면은 아, 막 왜 저렇게 둘까? 나는 더 잘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충분히 네, 모든 아마추어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대국자분들이 두는 거를 지켜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 실제로 두는 거는 확실히 더 긴장도 되고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느껴지면 시야도 좁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대국하는 게 훨씬 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그쪽 단수 치는 것도 순간적으로 네, 놓쳤죠. 네, 그냥 패인 줄 알았는데 그쪽 단수 치는 것을 네, 놓쳐 지금 허세윤 프로가 그곳에 돌을 놓으니까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네, 뭔가 저 웃음에 지금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쉽기도 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기도 한 뭔가 웃음이 네, 지어졌습니다. 아, 유재용 도전자 아쉽습니다. 네. 바로 그곳을 승부처를 짚어 들어가고 있는데 네, 허소연 프로도 그곳 붙여가는 수가 실수였다고 말을 하고 있죠. 네, 오늘 대국 100불기승으로 유재용 도전자의 4단 도전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정말 중앙 전투 잘 몰고 들어갔는데요. 네, 그곳 붙여 들어가는 단 한 수로 너무나도 어렵게 상황이 펼쳐지면서 허소연 선수의 그 흔들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허소연 프로 선실리 후타기 작전이 정확하게 네, 들어맞았죠. 네, 오늘 타기에서 흔들어가는 모습 정말 대단했습니다. 초반부터 약간 어깨 짚는 수부터 뭔가 되게 좀 새롭고 신선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먼 길을 오셔서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오늘 저도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고 다음에 또 이렇게 대국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사실상 좋은 기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놓치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더 도전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좀 푼 꿈을 안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우리 그 사범님한테 크게 한수 배우고 이렇게 추억을 쌓고 가니까 너무 그 행복합니다. 네, 매번 강한 도전자의 참여로 점점 흥미로운 기력 측정 카페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도전자와 프로기사가 방문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업 여기서 종료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